맞추신 분이 많았어요. 다시 박수 빨리. 최 감독님 나한테 편집 다 해주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봄에 갈 때 찌그러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버텨주고 반대로 열어주는 것이 성도를 만들어주면 소리는 나게 돼 있어요. 그 길을 만들어주는 길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배우게 되는 거죠. 앞보조와 앞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호흡 운동. 자, 앞면 이게 자. 한번 일어서 보시겠어요? 일어서서. 지금은 자, 여러분 그냥 숨을 쉬시면 그만 숨을 쉬시면 밑에 뭐 받쳐주기 없기 때문에 그냥 숨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리를 살짝 꼬아서 꼬우면 밑에가 힘이 딱 주어져요. 보시죠? 그래서 숨을 쉬면 밑에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위에만 숨을 쉬어야 돼요. 시작. 뻥뻥하죠? 됐죠? 그 다음에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 상태에서 다시 숨 쉬고 숨을 쉬신 다음에 제가 끌어서 해요. 숨을 쉬신 다음에 보세요. 이렇게 시작. 오, 잘하셨어. 자, 네 박자 주의합니다. 아홉 박자 때 길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해하셨죠? 꼭 박자 한 박자 더 하시는 분이 있어요. 8개는 없기를 바라면서 미리 말씀드렸어요. 자, 숨 쉬고 시작. 아, 한 분도 안 계시네. 어우, 잘하셨어요. 아, 이건 올려야겠어요. 7기 때는 꼭 한 두 분씩 그렇게 한 번 더 하시는 분이 있어요. 다시 한 번요. 다시. 그래서 내가 호흡을 사용하고 싶을 때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박자를 내가 맞출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노래할 때도 아아아아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갑니다. 준비 시작. 잘하셨어. 이번엔 아로 갑니다. 아아 다시 준비 시작. 아아아아아아아아 소리로 하니까 달라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음정이 안 맞고 음정이 안 맞췄다 치고 일관성은 없었어요. 이해하셨죠?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내가 사용하고 싶을 때 정확하게 어택을 줘서 성대가 딱딱 붙게 해주세요. 준비 시작. 아아아아아아아아 마지막만 빼고는 달라져. 아오 성대에 대해서 배울 때 그렇게 하겠지만 이번에도 그냥 하고서 해보세요. 아니고 녹음이 안 돼요. 좋습니다. 한 번만 더. 자, 이번에 1, 2번 테이블만 1, 2번 테이블만 준비 시작. 마지막에 소리 아우 변하는 분이신 잘하셔도 되겠죠. 나머지 테이블입니다. 시작. 잘하셨어요? 다리 펴시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내 호흡이 느껴지게. 아셨죠? 쭉 뛰어넘어서. 자, 자, 아랫배에 힘주는 것은, 아랫배에 힘주는 소리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화장실에서 누가 똑똑 뜨면, 똑똑똑 뜨고 있어요. 이 느낌이 아랫배에 힘주는 느낌이에요. 이 느낌 안 돼. 노래할 때도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건 화장실에서 쓰는 호흡이고, 느낌이 이제, 맞아요. 내가 분명히 아래로 내리고 놓아주고 지난번에 저기 그 유튜브에 강의를 했지만 호흡을 내리는 것은 호흡이 잘 나가게 돼. 호흡이 잘 나가면 호흡이 떨어져요. 호흡이 무게가 떨어져요. 호흡이 안 나가면 뜨게 돼 있어요. 열이 올라오고 제가 열이 올라온 것처럼
네? 소화가 안 되면 열이 올라오게 되죠. 그러면 이게 호흡이 뜨는 거예요. 호흡이 떨어지는 거예요. 한번 호흡 떨어뜨려볼까요? 시작. 지금도 호흡 떨어뜨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떨어뜨리는 거예요, 본인은 지금. 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쪽 테이블에 안 계세요. 자, 그쪽으로 못 쳐다보고 있어, 지금. 본인은 알아. 내가 누구, 내가 그랬는데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까도 앞보조란 말에 착각하고 그 오해를 하듯이 호흡을 떨어뜨린다는 거에 착각하면 돼요. 호흡을 떨어뜨리는 건 배가 들어가더라도 아까 한숨 쉬는 거 있죠. 한숨 쉬는 게 호흡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한숨 시작. 이게 호흡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숨이 잘 빠진 거예요. 숨이 잘 빠지면 내가 막 혈이 돌기 때문에 내 근심 걱정이 잠시나마 좋아져요. 여러분들 어느 때 스트레스가 풀려요? 담배 필 때. 실제로는 담배를 피면 스트레스가 더 돼요, 몸에는. 근데 내가 스스로는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처럼 느껴요. 왜? 숨이 빠지니까. 예. 이게 숨 때문에. 저는 담배를 안 펴요. 안 피는데. 다른 사람들 이걸 보고서 마치 피는 사람처럼 착각하시는 분이 저는 안 핍니다. 예전에 조금 약간 핀 적은 있어 있긴 있지만 담배는 안 피지만 그게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를 숨이 펴 나가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숨이 잘 빠져야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좋아. 그래서 노예를 하면 좋은 게 숨이 잘 빠져서 스트레스 풀리고 공명이 돼서 내 스스로가 진동을 느끼니까 그때 행복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뇌와 수체에서 다이돌핀, 세로토닌, 좋은 호르몬들이 막 쏟아져요. 그래서 행복해집니다. 행복감을 느끼고 계속 그 행복감을 찾아가는 거예요. 또 저기 감동을 하게 되면 노래하면 내가 너무 노래가 잘 되고 슬슬빠짐은 그냥 정확하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한 열 번 때린 거예요. 슬슬빠짐 열 번 때린 것이 한 번 공명 제대로 들어간 거 똑같아요. 그러면 그냥 다이돌핀까지 나와. 그러면 다 죽었어요. 암세포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노래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노래만 조금만 잘하고 열심히 하고 그러면요. 행복감에서 그 행복감을 여러분들 드리려고 지금 연락드리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넘어가면.